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은 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2018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관내 초중고 대학생 517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. 이 자리에는 주상봉 인재육성재단 이사장과 양진철 용인시 제1부시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모두 550명이 참석했습니다. 우리 시는 2018년 현재 183억 6,612만 원의 장학기금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경수고속도로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1,000만 원씩 총 5,000만 원을 다문화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.